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는데. 아이고 힘들어야 돼요. 순돌이 전화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일을 보이잖아요 이게. 그 힘든 척만 하시니. 아이 이승 올라가는데도 더 힘들어요 저 지금. 아 지금 아, 제가 정말 진짜 들으시나요? 와 이거 너무 너무 힘든 짐 아닌가요? 무려 쌀인데? 너무 뭐 아 이런 거 택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몇 킬로짜리인가요 지금? 10킬로. 10킬로? 아 비밀번호 까먹었잖아요. 제가 많이 시켜서? 네.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왜요? 무슨 말 할 줄 알아요. 무슨 말 할 줄 아는데 아 저도 안다고요 진짜. 집원이긴 한데 엘베가 다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이고 인도구역이라니까 진도역이 진짜. 아 이거 사람들 큰일 났네. 송파 상태는 다른 회사에서 제 라우트로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올 직원이라고 해서 다들 힘든 줄 아는데. 힘드시다면서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뚜둥. 오늘 몇 시에 끝나실 예정이신가요? 한 이 정도 힘들고 지치면 한 8시에서 9시? 그 정도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 네. 그래야지만 힘든 줄 알죠 사람들이. 아 그럼 억지로 그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아 무슨 억지가 어딨어요. 아유 진짜. 문이 열렸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없네. 힘드시겠어요. 아 예. 엘리베이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시간인데 저희는 시간이 금이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6층에 있으면 누르고 기다려야 되고.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뭘 몰라 또. 엘리베이터 문이 빨리 닫혀. 아, 이 엘베 문 빨리 닫혀서 힘드시겠어요. 네, 엘리베이터 문도 빨리 닫히고 힘들죠. 어, 이거 펜 꺼내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도 다 1층에 있는데요? 1층에 있어도 힘들어요, 그죠? 그죠, 힘들죠. 뭐가 있는 거야? 아니, 일단 걸어가는 게 힘든 거고, 1층에 있으면. 1층에서 뭐가 힘들지? 진짜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네. 그것도 생각도 못해. 아니 저 솔직히 저 1, 2층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네. 배달하면서 그냥 배달만 많이 하면 물량만 많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배달을 했기 때문에 뭐 1층이 많고 2층이 많고 3층이 많고 4층이 많고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게 저는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이 한 날 저랑 같이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 제구역에서 아니 무슨 이동형이 1, 2층만 배달을 시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진짜 1, 2층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힘든다는 거죠. 아니 뭘 이렇게 아니 뭘 그래서 어딨어. 힘든 거지 그냥. 1, 2층을 시켜도 힘들다. 그냥 택배는 힘들다. 그죠. 택배는 일단 힘들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해야 된다. 이거 딱 오니까 그런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많아요? 1층. 원래 갑자기? 네.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온 건데. 아니 들어도 내가 봐도 너무 심한데. 이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지금. 원래는 이렇지 않나요? 아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2층이 나오면 그 다음에 3층이 나오고 그 엘베 있는 5층에 나오든가 엘베 없는 4층에 나오든가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죄다 1층에다가 죄다 엘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골목에 엘베가 없는 건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잠시만요. 물건을 하나 안 갖고 가서. 아, 미스캔이었어요?
얘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니, 이 건물이 아닌가 봐요. 이런 거 편집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좀 이렇게 베테랑처럼 나와야 되니까 편집해 드릴게요. 진짜죠? 네, 진짜. 쌀도 20kg짜리보다는 10kg짜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쌀이 꼭 사람의 그 영양소를 뭐 주가될 수는 없잖아요. 왜 외국 사람들이 왜 햄버거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하겠어요? 예, 네? 단백질 위주로 먹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은 고급스러운 분들이라서. 아,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쌀을 조금만 거를 시킨다. 그죠. 조금만 먹어도 되는 거니까 고기 위주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는 프리시핑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아, 고기. 예, 네, 고기. 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예. 그 공인들 고기를 많이 먹어서 프레시백이 많다고 했는데. 아, 예. 맞는 건가요? 아, 정말 많은 거죠, 아주 그냥. 아, 그래요? 아, 우리 고객님들이 아주 그냥. 이거 그냥 눈으로 새도. 아유, 보지 마세요. 저 다섯 개, 여섯 개. 아유, 아유, 진짜 왜 새로 좋아하시라니까. 아니, 그만, 그만. 아니. 두둥. 2회전 시작입니다. 2회전 시작부터 기가 막히게 2층.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요? 물건 못 찾을 때? 와, 답답하죠. 시간은 촉박한데 신상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배송을 해야 돼서 못 찾으면 답답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건 진짜. 힘드시죠? 네, 힘든데요? 아, 얘 진짜 네.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진짜 힘들지 마. 네, 진짜로 너무 힘든데요? 아, 또 힘들게 엘리베이터 타야 되네요. 마침 1층에 와 있는 엘리베이터를. 아, 진짜 눈먼 것도 귀찮다 진짜. 아. 자녀분들이 세 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첫째가 11살, 둘째가 9살이고요 셋째가 4살인데 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프가 키우고 있는. 집에서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집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니? 집을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그럼 어디 가세요? 그냥 거기 동네에서 커피 한잔 먹고 끝나고. 그 애들 다 잘 때 들어가시나요? 네네네네 맞아요. 아, 진짜로요? 네네. 왜요? 첫째랑 둘째는 다 컸으니까 그냥 이제 돈만 벌어서 갖다 주면 좋아하는 거죠.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뭐 빨리 가는 것보다 사회에서 팀원들끼리 그냥 뭉쳐서 놀고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네.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월 수입이 떼고 하면 700에서 750? 정도. 안 떼면요? 안 떼면 850에서 나한 돈이 한 100만 원에서 150 정도? 네, 그 정도 차이 나요. 어떤 게 나가나요? 부가세랑 기름값. 나머지는 뭐. 근데 솔직히 기름값도 순수익 아닌가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한테 월급 얼마냐 물어보면 차비 안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값을 주시고요. 그럼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는데요? 30만 원에 30만 원 정도? 35만 원? 30만 원? 네. 왜요, 왜요? 하나 안 갖고 왔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다니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네가 뭐 한 달에 700을 모니 800을 모니 무슨 개소리 하냐고. 아, 근데 악플 다는 사람들은요 뭐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답니다. 물량을 따지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60개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60개? 네. 왜냐하면 이제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30만 원은 벌잖아.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360개면 이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30만 원이? 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원래.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허리 디스크 터지고 그러잖아요. 360개 정도면 욕심 안 부리는 건가요? 부린 거 아니에요? 지지지. 저녁까지 계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끝나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네. 끝난 게 아니다. 갑자기요? 필요 없어서. 우리 차 이사님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저 이사님이
여자를 안 만나시는 거 아시죠? 네. 어? 설마 자, 그게 맞아요? 자 여기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장갑, 아대, 토시 저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저한테만 단독으로 줬다는 거. 아 맞다 아까 반스 빼고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님한테 뭐를 말을 못 하겠어. 제가 그에 결혼했잖아요. 만약에 네네네 반스를 선물하는 날엔 그날이야말로 정말 정말 끝인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계셔야겠어요. 핸드폰도 준 거 아시나요 혹시? 핸드폰도요? 네 이거 보세요. 이 핸드폰 저희 차정민 이사님이 주었는데 저희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폰은 아니잖아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 당근에서도 40만 원에 파는 거거든요. 이걸 선뜻 저한테 줬다는 거 그 여자한테 관심이 아예 1도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배송해야 돼. 배송을 안 했네요. 얘기하다 그냥 온 거예요? 제가 추측이 아니라 몇 번이건 추측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한테 마음이 없는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그냥 지은 거죠. 이거 하는 거 보면 남자들한테 엄청 잘 챙기고 통화도 남자랑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전화를 한번 하면 2, 30분이 기본이에요. 전화를 안 끊어요. 안 끊어. 아, 아까도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전화하죠. 남자예요. 여자 없습니다. 다 남자, 다 남자. 특별히 특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 저는 일단 얘기할게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이사님이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이건 저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 네. 두둥. 아 이게 2층이네요? 저 2층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온 거예요? 아 네. 남들보다 느리게 누구보다 느리게 배달은 하지만 정확하게 쉬면서 해야 되는 쉬면서 택배인들은 자꾸 뭐 빨리빨리 뭐 배달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안 좋잖아 봐요 아무도. 근데 1차례에서 저 광고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광고비야? 와 근데 진짜 풀장착이다 풀장착. 원래 옛날부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장비빨이라고 해서 한 번씩 그럼 소개를 다시 해주시죠. 손목보호대 이상점은 손목을 꽉 잡아주는 것과 손목 보호대는 얘가 뒤로 안 밀리게 잡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거 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얘가 잡아주더라고요. 얘네가 이런 디테일하게 만든 이 어떤 손목 보호대. 이 장갑, 이 장갑은 이거 자른 이유는 습관, 습관적으로 잘랐는데 잘 터치가 잘 돼요. 일단은 박스도 잘 잡히고.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오른손은 여기 엄지를 잘랐으니까 왼손으로만 왼손으로 팀장님한테 카톡 하나 보내시죠. 어휴 여기 우리 보면 자 우리 근무자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은 여기 집에 계시네요. 아 집에 있는 것도 공유가 되네요. 네 휴무인데 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30분 이상 정차를 한다 그럼 바로 튀어오는 거죠. 뭐하냐? 좀 길게 뭐라고 길게 할까요? 써주시면 안 돼요. 오늘 나 도 오니 와 근데 진짜 터치가 진짜 잘 되네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잘 돼요. 진짜 잘 되네요. 이 제품 이름이 뭐였죠? 이거 HR 마이손. 응. 팀장님 전화 와. 응. 전화 왔네. 받으시죠. 스피커폰. 여보세요. 나 도와주러 오니? 너 모르는 갔어? 갔어. 근데 안 가도 되겠네? 어? 야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올림픽 간다고 해서 너 안 온다고? 딱 말해 도와주러 올 거야 말 거야. 왜? 넌 우리 팀장이잖아.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됐어 끊어 필요 없어. 야 그때까지 촬영하는 거 아니야? 갔다니까 끝났다니까 완전히. 진짜로? 그래 진짜로. 뭐해? 오줌 싸. 아씨 더러워 죽겠네. 오줌 싸면서 전화하지마. 아니야 전화 받다고. 아무튼 나 배달할게. 촬영 끝났어? 응 촬영 끝났다니까. 몇 번이야 이게. 왜? 안 올 거야? 간다고 개야 몇 번 얘기해.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에는 뭐 위치 공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